안녕하세요. 두 번째 라디오 시간 돌아왔습니다. 뭐 이번에도 사연이 6개 정도 도착을 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니야. 사연 더 많이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이고요. 안녕하세요, 중가로님. 군대 입대 전 유튜브로 수면 방송이나 쓸더쓸을 즐겨본 현 군인입니다. 요즘도 유튜브를 통해 중가로님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는 방송과 수면을 도와주는 방송 늘 감사합니다. 히읗. 시작하겠습니다. 현역 어서 오고. 최근 분과에서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같은 분과에서 일하는 동기가 있는데, 간부님이 늘그 동기에게만 일거리를 주십니다. 나도 있는데 왜그 동기에게만 일거리를 주는 건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최근 발목에 피부가 괴사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하체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없었죠. 그래서 분과로 내려가면 늘 쉬고 있습니다. 눈치가 보여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데 간부님은 괜찮으니까 쉬라고 하시고, 항상 일하고 있는 동기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이 납니다. 제 밑에 후임도 있는데 늘 환자 취급이라 저 대신 가벼운 일도 도와줍니다. 이러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감정이 고마움과 짜증으로 나뉩니다. 항상 이렇게 배려받으며 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한 몸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싶은 변태여서 그런 건지, 후임과 동기에게 질투심과 배려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군요.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풀수 있을까요? 배려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일을 더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중가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로 사연이 올라올 때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로 저는 상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발목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군대에서 악화가 됐나 보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도 회복에 전념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 물론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회복을 해야 될 거면은 회복에 전념을 하는 게 좋지 않을지. 그 와중에도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하면서라도 인생이 길잖아요. 군대에서 몸성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몇개 한다고 해서 발목이 악화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해. 그래도 그런 호의들을 받아들이는 게더 약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고마움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더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질투심이 난다 이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고마운 마음이 들 거면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면서 항상 고맙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긴 이게 사람 감정이 그래.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도 몸 관리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사연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내세요. 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 간부님이라 해야 되나? 아니, 그 아저씨도 아저씨인데 님 붙여야 돼? 아무튼 간부님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힘들다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뭔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그냥 꿀 빨든가. 내가 군대 있을 때는 그냥 아픈 아저씨 그냥 꿀만 졸라 빨던데. 훈련 가서도 아프다도 꿀 빨고 뭘 해도 꿀 빨던데 그 사람은. 뭐 계속 아프대. 뭐 지가 아프다는데 어쩌겠어. 그 아저씨 생각이 좀 나네. 아무튼 이런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가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들이랑은 얘기를 좀더 해보세요. 그뭐 고맙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대부분 착해. 또라이를 만난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 한 90%는 착해. 아, 90%는 너무 갔나? 아무튼 얘기를 많이 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의외로 9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쉬어가는 타이밍 삼아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취미로 노래를 자주 부르고는 합니다. 거처가 시골이라 노래방은 거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닫고 노래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방음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부르기에는 층간 소음으로 살인 날까봐 무섭더군요. 농담, 히읗. 민폐니까 많이 찔려서 노래가 잘안 나오기도 하고요. 밤쯤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집앞 교차로에서 부를까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침에 부르고 밤에는 과로 방송만 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힘들긴 하시겠어요. 노래 부르고 싶은데 노래방이 안 연다, 이거는 확실히 힘든 문제구만. 스스 노래방 컨텐츠 각이다. 농담이고요. 안 합니다. 농담, 히읗. 요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노래는 좋아하지만 노래를 잘 부르진 않아서. 방음 부스는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새벽에 산책하면서.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 없는 데서 부르는 게좀 낫지 않을까? 층간 소음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동네 어떤 아저씨가 노래방 기계 사서 부르던데 진짜 화나요. 아, 그거는 화날 만하지. 다 꼬셔서 같이 부르자. 마을 잔치 열자. 지역 노래자랑 가자. 아, 진짜 딴 데서 노래 소리 들리는 거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정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도 부르시는 것 같은데. 사연을 보니까. 아침에 부르고 밤에는 일하고 하신 거 보니까. 아침에 부르고 계신 것 같아. 언제쯤에 또 노래방이 다시 열란가. 조금만 참으시죠. 중뱅 보시죠. 다음 사연은 슬더스 대회 지금 일정 없습니다. 이게 화면에 띄우려고 했었는데 안 띄워지네. 사연. 정말 재미있습니다. 다키스 던전 DLC인데 캐릭터의 스킬 세팅과 장신구를 골라 싸웁니다. 룰 자체는 하스스톤의 난투와 비슷한 느낌의 대전 게임인데 난투와 다른 점은 랜덤 타겟팅이 아닌 각 플레이어마다 한 명씩을 골라 원하는 액션을 선택하여 싸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특징이라면 죽음의 일격 시스템인데 죽음의 일격은 저항을 뚫을 수 있는 즉사 처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스스톤의 독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승리할 때마다 새로운 장신구도 해금이 되며 랭크 시스템도 있더군요. 오픈했지만 관리 및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허술한 부분도 있고 조합짜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키스트 던전을 조금만 해봤다면 이 모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키스트 던전 서커스에서 만나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제가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였었죠. 다키스트 던전 DLC 그 부처님 서커스 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런 컨텐츠였구만. 저는 낙던하다가 때려쳤어요. 다키스트 던전 게임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핫스톤 난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잘 모르겠네요. 디엘씨 부처스 서커스가 나서죠. 피브이피예요, 저거는. 다키스트 던전은 게임 분위기는 참잘 만들었는데, 다키스트 던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나? 가장 어두운 던전이라고. 싱귤러 스트라이크. 그러고 보니까 다키스트 던전 엔딩도 안 봤네, 나는. 유적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다음 사연입니다. 길들이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슬픈 사연이야, 이거는. 들어봐봐요. 네번 고백했다. 차인 썰입니다.
봐봐, 첫 줄부터 안타깝잖아. 중학교 시절 저는 2년 동안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친한 여자친구와 매일 그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며 그 남자의 얘기를 했고 제가 얼마나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죠. 처음 고백을 했을 때 지금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다며 미안하다며 차버렸죠. 하지만 친구로 계속 지내고 싶다며 얘기해서 다시 지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생일 때 그 친구가 좋아하던 옷을 선물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사실 여자에게 마음을 다친 적이 있어서 아직은 못 사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싫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영화를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 오늘 고백할 것 같아서 먼저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펑펑 울며 제일 친한 여자친구와 함께 상담도 받고 괜찮다고 위로도 받고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다. 네 번째 고백은 마지막으로 그냥 다 포기하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사실은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장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일 친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제가 좋아하던 남자 괄호 닫고 에게 고백받았는데 사귀어도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두 번째 고백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도 그 남자는 저를 만나고 나서 제 친구에게 고백을 하러 갔었더라고요. 절친은 그걸 비밀로 하고 있었고요. 결국 그 둘은 사귀게 되었고 너는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제가 친구를 버린 쓰레기가 되어 왕따를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절친에게 사과하고 왕따는 사라졌지만 참 씁쓸했습니다. 그 둘은 같은 고등학교까지 가서 나중에 헤어졌더라고요. 암튼 중학교 시절 고백하다 절친에게 통수 맞고 차인 썰이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남자친구 만나서 잘 사귀고 있습니다.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중가로님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 허접색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 이게 중고딩들이 약간 순수악이란 말이야. 쟤들은 나쁜 거에 대한 구분이 좀 덜 해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람한테 잔인한 짓을 해. 첫 번째 고백했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말 계속 예매하게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서 사람 계속 그러면 안 되지. 거절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야지. 남자애도 나빴고 여자애는 저걸 왜 비밀로 한 거야? 그걸 다 듣고 있었으면서. 에이 너 못됐어. 사연 언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아 이번 라디오에서는 안되지. 다음 라디오에서 받는 거지. 아무튼 보내주세요. 길에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용 사연 참여. 사연 좀 보내요 빨리. 메일하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가로의 깊은 목소리와 재미에 이끌려 어느덧 20개월째 구독하고 있는 윤피아노입니다. 제가 구독한 첫 스트리머이자 유일한 구독 중인 스트리머인 중가로님, 먼저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방송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없다고요? 아무거나 보내. 그냥 응? 오늘 빵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역시 빵은 땡땡 바게트. 이러면서 응? 이메일에 돈도 좀 같이 보내. 와, 뒷광고. 이번에 첫 라디오 컨텐츠를 진행하셨을 때 생각보다 많은 힘이 되었어요. 유튜브로도 한 번 더 봤답니다. 민초 맛있다 이런 거 보네요. 여태까지 구독해온 구독자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가 취미로 작곡을 조금 하는데 조악한 퀄리티지만 저작권이 따로 없는 손수 제작한 녹음을 드립니다. 유튜브에 사용하셔도 문제없어요. 그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듣고 있던 이 BGM의 정체가 드러났지. 앞으로 라디오 컨텐츠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빌어요. 라가 불리는 중가로님 헌정곡이며 심지어 오늘 작업했습니다. 여기서 왜 라가 불리니 나오냐? 들어보시죠. 라가불린 라가불. 아, BGM 정말 좋아요.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유튜브 댓글로 와 BGM 너무 좋아요, BGM 개선다 이거 쭉쭉 올라온다, 너무 좋다. 사실 BGM을 처음에 안 깔았던 게 이게 PC 버전 같은 경우에 원하는 부분은 직접 깔면 되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BGM을 따로 깔기가 좀 어렵긴 하죠.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부분을 당분간은 계속 쓸 거긴 한데 BGM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 사실 이게 똑같은 음악 계속 듣는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당분간은 이 음악을 계속 틀어놓을 것 같아요. 되게 감미롭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하시는군요. 아니지, 작곡을 하시는 거지. 취미로 하시는 작곡. 빨간각기둥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가크리토 좋아하겠네. 이런 거 그냥 유튜브 올리셔도 조회수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사연이 많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으니 사연도 간단하게 남겨볼게요. 약간 무거운 이야기이니 BGM 틀어주세요. BGM은 계속 틀어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앞자리가 3으로 바뀐 91년생 30살입니다.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도 진행을 했으며 제 인생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대학원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었었는데, 거기 있는 다른 동기들은 우리 랩실이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라든지, 나는 연구실이 잘 맞는 것 같아라든지,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뭔가 자괴감이 들더군요. 뭔가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적응을 못하는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다 결국 석박 과정 4년째 되는 날, 연구실을 석사 졸업으로 돌리고 전문 연구요원에 들어갔습니다. 전문 연구요원은 군대를 중소기업 등에 들어가서 병역 특례로 대신하는 방법인데, 제가 들어가는 곳은 나쁘진 않았지만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이고, 지금 현재 2년째 다니는 중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무언가 후회가 많이 되더군요. 제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 좋은 연구소, 좋은 회사 등에 들어가서 벌써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뒤처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성적인 노래를 듣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정말 게임하고 놀아보거나 하면서 잊어보려 하지만 의욕이 사라짐과 더불어 우울이 커져가기만 하더군요. 사실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신세 한탄에 가까워졌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괄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제가 중괄호님께 드린 브금 자아성찰은 이런 제 마음을 위로하고자 만들었던 곡입니다. 만약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중괄호 채널의 주시청자들이 이제 주로 20, 30대 남성입니다. 특히 남자들 둘러만한 남탕이야. 아무튼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들이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 30대가 제일 그런 고민 많이 할때 아니야. 아직 사회에서 자리도 못 잡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 일인지도 모르겠고, 옆에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되는 그런 시기잖아. 이런 고민들은 정말 솔직히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런 고민하지 않아? 나이대도 다 그렇고.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아, 이 고민이랑은 조금 힌트가 다르네. 그래도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뭐 대기업 취직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프로젝트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도 불확실하고, 아무튼 그런 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나도. 같이 스트리머 비슷하게 지내가던 사람들 중에 먼저 대기업 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고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나도 항상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미 망한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안 망했어. 아무튼 내가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이런 고민은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그래도 조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은,
결국에 자기가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행복하려면은 자기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냥 현재 생활에 만족해버리면은 또 발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잘못된 고민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고민은 하면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은 계속 하더라도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하는 고민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다른 동기들은 랩실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연구실이 잘 맞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속마음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았을걸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있는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 좋은 연구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해 보면은 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고 있고 이럴 거예요. 이거는 거의 확실해. 제가 아는 형 중에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야근이 너무 야근 졸라 많고, 야근 졸라 많은데 돈도 많이 준. 아니 뭐 근데 그안 좋은 기업 들어가면은 야근 많이 하는 건 똑같은데 안 좋은 기업은 돈도 안 주잖아. 그러니까 기왕 둘다안 좋은 직장이어도 돈이라도 많이 주는 데가 더 좋지. 생명력 전환. 생명력 이 까먹고 금화한 게 없잖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왜 하냐?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은 하되 마음은 상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게 좋은 기라, 응? 이렇게 밖에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신 게 잘하신 거지. 힘내세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도 빨리 아무거나 보내, 그냥 사연 보내라고. 사연 보내라고. 응애나 애기 라디오 사연 줘야 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괄호님. 매번 중화하고 인사하고 슬더스 질문하던 시청자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게임 사연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최애 게임 중 하나인 해양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갓겜이라고 평가하던 게임이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엔딩을 6번 볼 정도로 마음에 들게 플레이했었어요. 저 서브노티카 했어요, 근데. 했는데 너무 길어서 유튜브를 안 올렸음. 지금은 길었던 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에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서브노틱 할 때는 녹화를 안 했네요.
엄청 마음에 들었던 게임이라 중가로님이 플레이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심해 공포증이 있으시다면 저는 항상 중가로님 방송 챙겨보고 있고 중튜브도 꼬박꼬박 보고 있습니다. 지지지. 괄호님의 차분한 분위기 방송이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고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중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서브노티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좀 제가 서브노티카 할 때 힘들었던 게 게임이 목적지를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안 알려주는 이유는 알 것 같아. 이 게임이 탐험 게임이라서 목적지를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탐험을 안 하잖아. 그냥 웨이포인트 따라가지. 그 목적지 안 찍어주는 거 자체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헤매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던 경험이 있네요. 빡치더라고. 그 원래 이 게임 그러니까 이 게임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어떤 이상한 행성인가? 거기에 불시착을 해서 거기서 우주선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이케이케 하면서 살아남고 그 행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탈출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에요. 자 만든 게임이래요. 난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합니다. 생존류 게임이면서 스토리를 잘 섞어놔서 또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임 좋아하시면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노티카는 후속작도 나오잖아. 그리고 그 심해 공포증 이거는 심해 공포증 없어도 무섭다 솔직히. 와 이 게임 솔직히 좀 무섭긴 함. 없던 심해 공포증 생기는 게임. 괴물도 무섭고 그 맵 끝에 가면은 안 보이는 구간인데 아유 거기 가도 무서워. 공황장애 올 것 같음. 아무튼 이게 라디오를 듣고 거기 따라서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그 스토리 라인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아이템을 몇 개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그 다른 게임 편의성처럼 왼쪽 위에 막 탭 떠가지고 고철을 9개 수집하세요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서 이거 그냥 놓치면은 자기 플레이어가 놓친 줄도 모르고 게임 왜 진행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개빡쳤던 기억나요. 솔직히 저는 그건 좀 짜증났음.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데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는 거야. 부들부들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뒤져보고 심해 탐험하고 뭐 모으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충분히 추천할 만한 게임입니다. 리멀드도 플레이해봤죠. 리멀드도 해봤고 요즘에는 산소 미포함 팩토리오 이런 크래프팅류 게임들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이런 게임들이 시간도 잘 가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크래프팅 중에는 팩토리오가 그나마 제일 재밌지 않았나?
텍토리오 즐겁게 한 것 같아요. 텍스트 게임이요? 텍스트 게임은 텍스트 게임은 시청자가 많아야 돼. 방송용 게임이 아니라서. 와, 동화책 읽기. 텍스트 게임은 뭐가 문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면은 게임 스토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보기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가 적으면은 그냥 안 보고 나간단 말이야. 아, 뭐 이상한 게임 안에 뭔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네. 스토리 중간부터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나면서 나감. 시청자가 많으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행이 되지. 그래서 그 디스코 엘리시움 요청도 있었는데 사연 나왔었죠.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뭐 아무튼 그래도 텍스트 게임 몇 개씩 하고 있죠. 요즘에는 저거 하지 않았나? 최근에 노베나 디아블로스랑 그전에는 썸썸 편의점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썸썸 편의점 정도는 중간부터 봐도 이해되잖아. 그냥 채팅에 내다십 치면 되잖아. 노베나 디아블로스 얘기가 나왔는데 DLC가 나오는 게 연기가 됐대요. 기래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는 여전히 자유주제도 되고 자유주제가 난해하다 싶으면 그냥 자주 보는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받아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자주 보는 유튜브가 트위치 쪽 일단 많이 보고, 김나성님 유튜브 또 보고, 그냥 거의 다 보는 것 같아. 트위치 웬만하면 다 보는 것 같아. 아예 다 보진 않고 그냥 저것만 보는 정도지만, 게임 방송 말고는 저거 자주 봐요. 과학 유튜브가 졸라 재밌음. 최근에 봤던 과학 유튜브에서 봤던 게 뭐였더라? 내가 뭘 봤지? 이제 저거 신경 쪽으로 엄청 과학이 발달해서 그 시기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온 오토멜 같은 것도 이제 거의 가능하다고 하대요. 이제 의수가 사람 전기 자극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했대요. 이런 거 졸라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전에 봤던 거에서는 이제 노화가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의수로 피아노 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음성 인식도 사람 발음 따라서 인식률이 갈리는데, 뇌파 인식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사람 뭐 뇌파 세기나 뭐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근데 기술도 그거를 다 챙겨주게 바뀌겠죠. 바이러스 걔네들도 필사적은 아니지. 잘못된 표현이지. 걔네들도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냐? 걔네들도 그냥 가차 존화 돌리는 거잖아요. 바이러스들 진화 가차 돌리잖아. 역시 인생은 유전자 조명 게임인 건 미생물들도 똑같구만. 그 외 마술 이런 거, 마술이 아니라 마법 이런 거는 다 허구인데도 재밌잖아. 근데 과학은 엄청 신기한데 진짜라서 더 재밌음. 그 연구원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나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니까 꿀잼이지. 디스플레이 지금 요즘에 막 접고 롤러블에 뭐 난리 났잖아요. 그 갤럭시 같은 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라고 하대요. 폴더블.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고 할 때까지 10년 정도 세월이 걸렸던 거죠. 저는 노트 S4? 네, 바꿀까 하다가 이거 뭐 시계인데 뭐 왜 바꾸고 싶더라고요. 아, 안 바꿀 거임.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뭔 일이 일어날 있을지 몰라. 아마 머리에 다 머리 하나 칩 하나 다 꽂고 다닐걸? 개꿀이겠는데? 머리에 칩 꽂으면은 슬더스 서수는 안 하겠네. 간단한 계산기 같은 거는 외부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머리에다가 동영상 저장해놨다가 바로 재생할 수 있을까? 빅브라더. 요즘에는 또 스몰브라더라더만. 꿈. 다음 주제 과학으로 해야겠다. 아무튼 다음 주제는 자주 보는 유튜브. 유튜브 재밌잖아. 거의 트위치 아니면 유튜브만 보는데. 쉬는 시간에. 요리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이 승우 아버님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던데. 그게 뜨더라고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구독자들이 뭐 많이 본다. 이게 뜨던데. 승우 아빠님 영상이랑 롤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더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롤 많이 봐? 나도 롤 해야 되나? 아 근데 롤 삽 고인물 게임 왜 함? 몬헌이요? 몬헌도 재밌긴 하지. 롤 할 바에 히오스하지. 합방 롤. 아 그리고 그 요리 방송 중에 그 그냥 식당에서 요리하는 것만 깔끔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보고 있으면은 아, 뭐라 해야 되지? 동기부여? 같은 것도 좀 되더라고요. 그 식당 같은 데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요리 재료 다듬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리고 아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아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요리 방송들이 되게 편집들이 다 기괴하더만. 아이 뭐 씨 보고 있으면 다 요리 영상인데 다 새롭더라. 다 편집들이 신기하고 막 보고 있으면은 신기해요. 막 먹을 거 때리는데도 많아. 팍팍팍. 그 해외에서 하우투머신인가? 그 시리즈랑 비슷한 채널도 있던데. 고기 때리면 잘 되겠다. 그 커다란 고기 같은 거 요리하는 영상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기래요. 뭐 일단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자. 아닌가? 아닌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 모르겠으니까 일단 끊자. 라디오 끝.